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트 토크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토닉스의 임정렬 대표님을 모시고 저희가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이펙터를 다루어 보고 있습니다. 네. 벌써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 만나면 만날수록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리스 브랜드죠? 네, 맞습니다. 그리스에서 왔어요. 이 이외로 저희가 늘 영국, 미국, 일본 예. 이런 쪽만 이제 악기를 만든다, 잘 만든다라고 생각, 메이저 브랜드들이 그쪽에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하는데 그리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악기들을 할 정도로 만드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네드락은 크로아티아인가 그럴걸요? 예. 크로아티아라고 써있네요. 독특한 나라에서 네. 그리스가 독특한 나라는 아니지만 네. 익숙한 나라지만 네. 그래도 이제 악기 쪽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네. 그게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어떻게 북미 지역이나 그 뭐 영국 지역이 네. 어떻게 보면 락앤롤이 많이 이제 줄어들고 그쵸. 있는 네네네. 추세잖아요. 네네. 하지만 제가 이제 그리스를 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네네. 아직도 메탈을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활성화돼 있고 그쵸. 그래서 이제 제 딴에는 이제 아무래도 자기네들 음악이 그쪽으로 네. 계속 하다 보니까 개발을 더 좀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스 쪽에서는 이 제가 이 사담을 붙이자면 사족을 붙이자면 이 북유럽 쪽에 네. 메탈이 굉장히 강세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 그런 직업이 있대요. 국립공원 같은데 이제 블랙 메탈 하는 친구들이 들어가서 뮤직비디오를 찍는데 네. 공원이 너무 넓어서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래요? 그러면 구조를... 관리자가 가서 구조하는 그런 직업이 있다고. 참 별일이 다 있죠. 그러니까 기타리스트들도 굉장히 많이 포진돼 있잖아요. 그리스들이 뭐 거스지도 그쵸. 그렇고, 뭐 오지 오스본 기타리스트도 네. 했고, 뭐 많은 그 기타리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저는 그리스하면 일단은 그냥 포카리 세트. 뭐 포카리스트가 그리스에서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항상 광고를 해야한데 거기 파란 지붕 거기서 이제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악기를 이렇게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라는 명 브랜드도 가지고 있는 나라다 딱 보면 비자같이 생겼는데 생긴 게 그래요. 네. 생긴 게 그렇습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은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사이드킥. 사이드킥 굉장히 기능이 많은데 제가 앞에 사담도 많이 네. 한 상황이네요.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사이드킥은 컴팩트한 디자인에 연주자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페달들과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녹아있는 올인원 페달입니다. 아날로그 BBD 코러스는 풍부하고 입체적인 3D 코러스와 플랜저 이펙팅이 가능하며 맥시멈 딜레이 타임인 700ms인 에코 딜레이는 리버브와 조합하여 창조적인 앰비언트 톤을 만들어낸다라고 합니다. 스위칭이 가능한 버퍼 프리앰프는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마그니피어라는 페달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이 되었고요. 신호를 부스팅시켜 케이블이 길어지더라도 선명하고 청명한 톤을 보장한다. 명창 아닌가? 맑은 소리에. 그럼 지금 여기 안 보이지만 버퍼가 내장돼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리고 여기 네.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위에 네. 위에 또 이제 조절할 수 있는 스크류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밸런스 아웃도 있고요. 네. 그래서 DIY 헤드폰 아웃풋이 또 내장되어 있어서 기타 연주자가 별도의 앰프를 사용할 필요 없이 믹싱 콘솔에 다이렉트로 연결해 연주를 하거나 늦은 밤에도 헤드폰을 이용해 연주를 할 수 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펙터에다가 헤드폰을 꽂아서 연주하는 스타일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죠. 답답하죠. 이게. 하지만 이 기능은 만약 예를 들어서 보너스적인 부분이고 그렇죠. 나머지 네. 부분들에 있어서 압도적인 사운드를 연출해 준다면 높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노브가 많기 때문에 설명을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9V, 12V DC 정전화 어댑터를 이용해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의 인풋과 한 개의 아웃풋, 한 개의 DI 아웃풋과 헤드폰 아웃풋을 제공을 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 잘 보이시지 않겠지만 위에 프리 작은 스크류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0에서 20dB까지 프리앰프 볼륨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헤드폰 볼륨, 헤드폰 아웃풋 출력을 진짜 헤드폰 볼륨 네, 달리죠. 조절을 합니다. 다음은 리버브 패널 쪽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믹스, 리버브 이펙트의 레벨을 조절하고요. 알고리즘 스위치가 있습니다. 리버브 알고리즘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익사이트가 있는데 토글 설정에 따라서 디케이 값과 프리 딜레이, 필터 값, 룸 사이즈, 슈머 믹스 등을 조절을 한다
라고 합니다. 네, 제가 설명하는데 네. 사장님께서 아 그런 거구나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네. 저도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실제로 이제 사용해 보기가 굉장히 그쵸, 제한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용을 하고 다시 소비자분들한테 팔 수도 없는 네네, 상황이고 네네, 네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맞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네. 전에 듣기로는 이 리버브 패널 쪽 그 익사이트 부분이 네. 그 예전에 스플래시 MK3 있잖아요. 아, 네네네, 네네, 네네. 거기 있는 서킷이 그대로, 아, 그대로 들어갔다. 어떻게 보면은 이 기술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다음은 딜레이 쪽인데요. 타임, 딜레이 타임을 조절을 하고요. 오. 모어, 에코 레벨을 조절합니다. 테일, 피드백과 리핏 값을 조절하여 높은 설정 값에서는 자연스러운 오실레이션이 또 발생을 한다라고 하네요. 다음은 모듈레이션 쪽이고요. 뎁스, 모듈레이션 이펙트의 진폭을 조절하고요. 스피드, 모듈레이션 이펙트의 스피드를 조절합니다. 플랜저 코러스 스위치가 있는데요. 플랜저와 코러스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버튼 형식으로 예. 예,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쪽! 예. 이쪽입니다. 그라운드 리프트 버튼이 있는데요. 접지 리프트 스위치로 접지 문제가 있을 경우에 루프된 신호에 인해 루프된 신호로 인해 거죠. 발생하는 잡음을 제거, 제거를 하는 스위치입니다. 스피커 시뮬레이트 오. 앰프를 에뮬레이트 하기 위해 첫 번째 회로를 작동을 하는 스위치라고 하네요. 마이너스 15dB 패드 DI 오. 섹션 아웃풋 볼륨을 조절한다 라고 하네요. DI 헤드폰, DIY 헤드폰을 온오프합니다. 이펙터 내부에 인터널 스위치가 있는데 E를 선택을 했을 때 DI 서킷은 항상 켜져 있고요. 스피커 시뮬레이터는 항상 DI 서킷을 바이패스하며 오직 헤드폰 아웃풋만 선택이 가능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이펙터가 지금 밖에 보이는 거 외에도 내부에 인터널 스위치가 또 있어요. 그것들을 조작을 하면은 용도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딥 스위치라든지 이런 인터널 스위치 같은 경우는 조작을 하실 때 가능하면 전문가들이랑 같이 네. 얘기하시고 조작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스가 굉장히 조용한 나라인가 봐요. 헤드폰 기능을 엄청 부각시켰네요. 그렇죠. 네. 네. 밑에 보시면 풋 스위치가 3개가 달려 있고요. 리버브 풋 스위치는 리버브를 온오프, 딜레이 풋 스위치는 에코 딜레이를 온오프, 모드 풋 스위치는 모듈레이션을 온오프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하고 함께 섞어서 사운드를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저희가 아마 이쪽의 버튼은 크게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고요. 모듈레이션, 뭐 딜레이, 리버브 따로따로도 들어보고 섞어서 네. 사운드를 들어보는 정도로 네. 리뷰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클린 사운드 먼저. 요건데 좋습니다. 일단은 모듈레이션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코러스 먼저 가볼게요. 네. 코러스는 버튼 위로, 그러니까 누르지 않은 상태거든요. 좀 이렇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 아니면 여러 개의 이펙터를 하나로 모아놓은 이펙터들 같은 경우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요즘에 나오는 애들은 정말 잘 만들어요. 그렇죠. 다른 브랜드도 그렇고 네. 굉장히 잘 만들지만 이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이게 정말 기능이 많다 해가지고 구입했다가 단 하나도 못 쓰고 바로 뮬로 가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해상도도 굉장히 높고요. 이 양질의 코러스 사운드 독립적으로 따로 사서 쓰는 고가의 코러스 사운드가 연출도 되고 있기 때문에 만족도가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플랜저 한번 들어볼게요. 이건 과하게 걸어볼까요? 네. 스피드는 냅두고. 네. 좋다. 과하지 않고 참 좋네요. 그렇습니다. 이 볼륨도 그렇고요. 굉장히 자연스러운 네. 사운드가 연출이 되는 네. 것이 이 사이드킥의 가장 큰 강점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쉽지만 이제는 딜레이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좋다.
아날로그 딜레이군요. 저는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저희가 되게 어렸을 때 네. 들었던 그런 장비들을 업글된 버전 소리가 나오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때 향수는 네. 불러 일으키면서도 네. 이 해상도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개선된 네. 느낌이 강하게 들고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날로그 딜레이와 에코에서 아날로그 딜레이 쪽으로 좀 더 가 있는 네. 듯한 느낌. 일반적으로 이제 아날로그 딜레이는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시고요. 그렇죠. 에코 같은 경우는 특색 있는 에코 같은 경우는 연주를 하면서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얘는 부담이 전혀 없을 것 같고 이 위상계도 그렇고 공간계를 들어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 색이 강한 브랜드인데 이 사이드킥 같은 경우는 약간 타협을 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대중적으로 접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작을 한 이펙터가 아닌가.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이펙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제가 조금 만져볼게요. 제일 길게 해볼까요? 뭐? 오실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죠. 네. 와, 멋있네요. 요새 딜레이들은 굉장히 이제 오실레이션이 계속 걸리게 되면 네. 보통 예전에는 이렇게 묻혔잖아요. 드라이 그쵸, 시그널을 그쵸. 주었는데 그쵸. 요새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요새 나오는 딜레이들은 맞습니다. 전부 다 드라이 시그널 잘 살아있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요즘 나오는 딜레이들의 네. 추세가 아닌가. 다음은 리버브를 한번 들어보고 또 이게 섞어가면서 네. 또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일단은 익사이터로 토그를 논 상태에서 리버브 사운드 약간 이 스프링 리버브 성향도 있고 룸 리버브 성향도 네. 있고 중간 정도 뒤 테일이 그죠 참 막 찰랑찰랑해 어우 나 작가님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으세요 리버브가 이런 거고 아까 딜레이가 그러고 코러스가 이러고 좋아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플레이트 리버브 좋다 오, 굿. 좋아요. 또 뭐 있어요? 플레이트? 다음은 요즘 앰비언트 사운드를 위시하는 연주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리버브죠. 쉬머. 쉬머. 와, 좋다. 얘. 아 뉘앙스에도 굉장히 잘 반응을 하고요. 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병호 선생님 기타에서 이런 사운드를 듣게 되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굉장히 양질의 쉬머 리버브 사운드가 연출이 되고 있고 아까 병호 선생님이 정확하게 잘 짚어주셨는데 이 테일 자체가 환상적이다라고 은하수에 은하수 아까 저희가 잠깐 사운드를 들어봤던 딜레이 에코와 함께 네. 같이 썼을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여러분은 지금 병호 길모어 사운드를 듣고 계십니다. 이런 부분이 아까 병호 선생님도 짚어주셨지만 정확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환상적으로 이 코어 사운드를 감싸주고 있는 이 앰비언트 사운드가 연출되고 있지만 드라이 시그널 네. 자체가 죽지 않고 간다라는 거. 안 뭉그러지는 게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 예전 같은 경우에 사장님도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오실레이션이라든지 예. 이 피드백 사운드에 묻혀서 이미 드라이 사운드는 온데간데 없는데 연주를 하는데 딜레이 사운드만 이렇게 들리는 경우들이 많았다면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코어 사운드는 살아있어요. 예, 그러니까 힘있게 나가면서 그 주위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위상계랑 딜레이를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오, 네, 코러스로. 좋다. 이 병원 선생님 연주 30년의 기념비적인 날인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간기를 많이 쓰시고 이펙터를 많이 쓰시는 연주를 제가 또 이제 병원 선생님 10년 이상 같이 네. 일하다 보니까 네. 또 듣게 되네요. 여러모로 이 이름이 사이드킥 아니겠습니까? 제가 옆차기인가요? 아니 아닙니다. 이 일반적으로 네. 이 히어로들 있잖아요. 네. 배트맨이 있으면 옆에 로빈이 있잖아요. 로빈이, 네. 로빈이 있고 뭐 네. 이제 아이언맨이 있으면 워머신이 있고 네. 이런 친구들을 사이드킥이라고 해요. 아~ 제가 병호 선생님 사이드킥은 아 그렇군요. 그런 것처럼 사이드킥이라고 하는데 이름을 정말 잘 지었다라고 아~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생각이 드냐면 처음에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크레이지 튜브 서킷은 앰프를 기반으로 한 이펙터를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특색이 강해요. 네. 한 방이 있고 나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야 네. 라고 하는 맞아. 이펙터들이 많았던 반면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신을 좀 낮추고 양질의 사운드를 옆에서 계속해서 지원해주는 듯한 아.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보통 제가 이런 이펙터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많이 뒤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버브, 딜레이 같이 들어있고 이상계 같이 들어있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뒤었었는데 더블 역세권. 이 친구 같은 저 역하고도 멀고 이 역하고도 멀고 드라이브를 주로 사용하시는 네. 이펙터 보드 위에 드라이브는 3, 4개 올라가 있는데 이런 나머지 효과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적대시했던 네. 연주자들이라면 하나 정도 딱 구입하면 이거 조력자네 진짜 사이드킥이네요. 끝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네. 끝날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이 크레이지 튜브 서킷이 자신의 그 뭔가 갖고 있던 것을 살짝 내려놓고 맞아, 굉장히 맞아. 양질의 조력자를 만들어낸 듯한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이게 이펙트 타임즈 재밌네. 재밌어요. 재밌습니다. 그리고 은총 씨랑 진행할 때도 재밌지만 이렇게 진행하니까 또 다른 재미가 재밌네. 일로 그냥 올까? 병원 선생님 먼저 크레이지 튜브 서킷 사이드킥에 대한 한 줄 평을 주신다면 트리플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멋진 한 줄 평 해주셨고요. 임 대표님 한 줄 평 두 개 가격으로 몇 개를 두 개 가격으로 몇 개를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심지어 한 개의 이펙트가 50만 원이 넘어가는 이펙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뭐랄까 사운드만 좋다면 이거 알짜백이네. 알짜백이라고 네.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이펙터. 저는 한 줄평 그대로 말 그대로 사이드킥이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드킥. 정말로 약간 이런 느낌도 좀 들어요. 배트맨보다 싸움 잘하는 로빈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아이언맨보다 훨씬 월등한 워머신 약간 이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네. 굉장히 양질의 사운드를 들려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수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띠로링. 하나, 둘, 셋!
9.0? 9.5. 네, 높은 점수를 받아갑니다. 병호 선생님이랑 저랑 지금까지 계속해서 0.5점씩 차이가 있네요. 잘 맞는 부분이에요. 제가 역시 병호 선생님의 사이드킥이다. 이게 헤드폰만 없었으면 9.5 네. 나아갈 것 같아요. 근데 이 궁금해지긴 했어요. 네. 어떤 부분이 궁금해졌냐면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헤드폰 부분과 DI 부분이 네. 서비스적인 부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네. 했는데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라면 서비스적인 부분으로 봐도 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주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능도 넣어줬으니까 네. 니들이 한번 필요할 때 써라는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예. 독립적으로 노브도 있고 예. 오늘 리뷰가 끝나서 기회가 된다면 헤드폰 한번 연결해서 사운드를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이펙터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런 이펙터들도 굉장히 잘 만든다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크레이지 튜브 서킷의 이펙터들을 리뷰를 해볼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트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굿.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